천혜의 자연이 함께하는 환상의 섬 괌. 나발에. 화이팅! 우승하러 왔습니다. 우승하러 왔어요. 스포츠 팬들의 겨울을 녹일 특별한 이벤트. 모두 투어 프로야구 선수 골프인 괌. 나라나 병아리의 히든카드 정근우. 샷 하나에 담긴 필승의지. 예능감 버리 골프 다큐메이터. 아, 나이스. 야, 예능 안 할 거야? 팔팔이의 맏형 김광민. 의도치 않은 개그 본능 대박. 필드 위에서 벌어지는 다큐와 개그의 한판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괌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두 투어 프로야구 선수 골프인 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오늘 박재영 해설위원 그리고 최우림 프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바람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맞붙는 팀은 바로 나라라 병아리 대 882 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 팀 선수들이 가장 경기하는 선수들이 이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괌이 어떤 곳입니까? 괌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괌은 절대 가지고 있는 실력이 100%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선수의 실력은 저희가 직접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나라라 병아리 날 수가 없어요. 일단 왜 그 팀명을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날 수가 없는데 자꾸 날아가는데 입으로 날려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88은 뭡니까? 88이면 도대체 82년생의 조합이라고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팀명부터가 두 팀 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디스를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두 팀 정말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프로들입니다. 박주영 프로 그리고 한지훈 프로가 이 팀에 상당한 전력이 되어줄 것 같죠. 네, 한지훈 프로는 지금 국가대표 상병 코치를 맡고 있고요. 또 박주영 프로는 또 박희영 프로의 또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두 선수의 오늘 경기가 굉장히 치열할 걸로 저는 예상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박희영 프로가 작년에 참가했기 때문에 박주영 프로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조언도 해주고 지금 박주영 프로가 우승을 하겠다고 지금 이빨을 꽉 깨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여기 온 선수들이 네.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아 그냥 언니 저희 그냥 매치 즐겁게 즐기러 갈게요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어저께 백을 메고 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연습을 하겠다는 거죠. 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괌이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괌이겠죠? 자, 나라라 병아리 대 882팀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우리 프로 그리고 이종범 해설위원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모두투어 프로야구 선수 골프인 괌, 프로야구 선수 2인과 골프 선수 1인 이렇게 3인 1조가 돼서 총 10개 팀이 진행을 하겠고요. 경기 방식은 9홀 매치 플레이인데요. 베스트볼 매치, 싱글 매치, 포섬 매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스타츠 괌 골프 리조트. 일단 경기는 웨스트 코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자세한 코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타츠 괌 골프 리조트 컨트리 클럽은요, 미국 골프협회가 공식 승인한 토너먼트 코스이고요. 각 9홀씩 27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어웨이가 넓고 평탄해서 오비가 적고요. 선수들이 플레이하기 좋습니다. 먼저 예선 1경기는 수도권 킬러가 하파데이 팀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예선 2경기에서는 싱글벙글 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펼쳐지는 경기는 예선 3경기 88이 대 나라라 병아리가 되겠습니다. 예선 4경기는 신나라와 아들과 딸, 그리고 예선 5경기는 마사라이네 그리고 꼬끼오 타이거즈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모두투어 프로야구 선수 골프인 괌, 오늘 펼쳐질 양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88이 8 8 2 오, 아. 뭐야 이게. 어떻게 상대팀에서는 나라라 병아리 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라보다는 잭까니가 나을 것 같아요. 귀엽네요. 잭까니보다 그 라이브 안 나갈걸? 아 근데 팔팔이 팀명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팔이가 뭐요? 왜 팔팔이요? 88년, 88년, 82년생 팔팔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야. 네, 안영란 선수와 정영일 선수는 올 시즌 이 프로야구 골프인 괌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선수들이 경기하는 경계 대상 1호에 가깝 꼽히셨습니다. 아, 박수 한번 줄까요, 진짜?
정말 누가요? 상대팀에서 다 꼽으셨어요. 예, 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같이 쳐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소문이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더 잘 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네, 안현민 선수 질 수 없겠죠? 네, 뭐 골프를 워낙 사랑해서 좀 열정적으로 치고 있는데 오늘 또 박주영 프로님한테 오전에 또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실력으로 오늘 라운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명의 선수들,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로들의 경력 또한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이 한주은 프로, 상비군 코치까지 또 경임을 하시고 프로들 사이에서도 경계 대상 1호로 꼽고 계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큰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주영이가 괌을 되게 즐기고 싶어해서 일찍 즐기게 해주려고 언니로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빨리 하지? 떨어져서 일찍 즐겨라. 자, 어떻습니까? 쬐끈한 병아리가 여기 메인의 여친구.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인지 후공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가장 중요한 건인 만큼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할 텐데요. 가위바위보 다 같이 외쳐주실게요. 가위바위보! 졌다! 졌어? 자, 그러면 한지훈 프로가 성공인지 후공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공하죠. 네, 하신다. 네, 그럼 팔팔이가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각자 이제 팀별로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티샷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날아라! 파리! 귀엽네요. 자, 서로 귀엽게 하나, 둘, 셋! 팔! 팔! 이! 날아라! 파리! 약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본인이 기록한 베스트 스코어는? 82개. 처음에는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이제 둘째로 출산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가정사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골프를 굉장히 또 사랑하니까 와이프가 그런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프로 선수고 아까 그렇게 같은 파트너가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라운딩 때 배울 것도 있겠다 생각하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한번 같이 쳤는데 정영일 선수랑 김강민 선수랑 같은 조가 될지 모르고 한번 쳤는데 잘 좀 빠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팀 플레이를 잘 조합을 해서 우리는 꼭 한번 우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골프가 정말 멋진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배우고 또 야구 선수로서의 또 빛이 있기 안에 이렇게 또 해맑고 또 엔조이하게 정말 열심히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8, 2 전년도에 그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제일 먼저 내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라. 나는 이제 3년째니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랑 이제 저희 팀은 이제 골프 좋아하는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또 제가 같이 오게 됐네요. 구력은 이제 정확히 친 지 이제 3년째 됐고요. 베스트 스코어는 79개고 근데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보기 플레이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또 정근호 선수는 또 스크린 강자예요. 스크린에서는 이긴 적이 없어요, 제가. 정근호 선수 제가 스크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단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근호 선수가 이게 또 마우스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이제 그걸 생각했으면 또 우리가 또 박재상 코치를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저희는 엄청 만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TV에서 보면은 매치 플레이를 자주 나가셨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준결승, 결승 꼭 빠지지 않고 나가서 이번에도 별 다르지 않게 잘 이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렇게 분석적인 팀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아, 저희는 제가 3년째잖아요. 얘는 3년 동안 오고 싶어 했던 애인데 3년 만에 왔는데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까? 팔팔이 대 나라라 병아리 1번 정영일 안영명 2번 한지훈 프로 박주영 프로 3번 김강민 정근우 8 2 나라라 병아리 베스트 볼 플레이 Here we go.
순번에 맞게 양 팀에서 각풀 두 명씩 출전. 매 샷마다 가장 좋은 지점에 떨어진 유리한 공을 선택. 두 명의 팀원 모두 같은 지점에서 다음 샷을 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의 팀이 원업. 가장 먼저 88위의 정영일 선수 티샷을 하겠습니다. 굿샷! 아, 굿샷과는 위치가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좌측으로 쏠리면서 네. 9번홀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 그럼요. 나라라 네. 병아리 안영명 선수의 티샷입니다. 굿샷! 오, 이번 굿샷은 정말 진짜 굿샷일까요? 괜찮아. 오, 페어웨이 중앙에 안착했습니다. 이제 떨어졌어, 이제 떨어졌어. 정근우 선수는 굿샷! 쉬질 않네요. 네, 이제 정영일 선수의 티샷 미스를 만회해야 하는 한지훈 프로입니다. 네, 2번인데 1번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인정. 죄송해요. 굿샷! 네, 아주 쾌한 티샷이죠. 아니야. 너랑 비슷하겠다. 오, 나이스. 좋습니다. 러프. 굿샷, 굿샷. 오케이, 오케이. 에이, 라인이 이렇게 되겠는데? 나왔다, 나왔어. 약간 이렇게 될 거야. 약간 이렇게 될 거야. 나라라 병아리 박주영 프로, 박희영 프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네. 아, 여기 없네. 기쁨의 세리머니까지. 가자. 안영명 선수의 공과 비슷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야, 기계 막 이 카메라 돌고 있는 거야. 아. 돌고 있는 거니까 욕하지 마. 아. 3년 동안 참가하니까 잘하네. 네. 이게 셋업 들어갔는데. 어, 떨었군요. 속으로 야, 이거 심각하다. 439m 파5홀입니다. 티샷은 좌측 벙커를 피해 페어웨이나 페어웨이 약간 우측 방향이 좋습니다. 한지훈 선수는 236m, 박주영 선수는 233m 나와 있고요. 장타자라면 벙커를 피해 그린을 공략하면 투혼도 가능하지만 스탠스 라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샷보다는 안전한 샷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니치는 중앙 백핀입니다. 양팀 모두 두 프로들의 공을 베스트로 선정했습니다. 한지훈 프로의 세컨샷인데요. 시야가 그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우선은 우측 러프 지역에 볼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우드를 잡았네요. 그린을 직접 보고 공략하는데요. 세컨샷. 와.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컴팩트한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효준 선수 너무 MSG를 너무 많이 보래요. 온그린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언덕의 온그린입니다. 아닌데요. 오늘 다시 시력을 검사해보세요. 김광희 선수. 반디 올라갔나? 어, 드라이버가 등장했어요? 세컨샷인데. 수도권 킬러의 이태근 선수의 우리는 그 멋있었던 세컨샷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영일 선수의 세컨샷은? 아, 나이스! 오. 잘 빠져나오긴 했지만 약간 좌측 방향 같습니다. 아, 티샷 때보다는 멀리 갔다고 김강민 선수가. 영일이 현재 페어웨이 저기 안착률 빵프로. 왼쪽 벙커 빠져도 되니까 타이밍 딱 잡고. 아, 스윙 너무 좋아요. 얘는 너무 프로 선수 되려고 하냐. 타이밍 주냐. 복장도 비슷하고.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미안하다. 안현명 선수의 세컨샷. 굿샷! 이겼어! 네, 굿샷, 지금 굿샷. 상체가 빨리 일어서면서 우측으로 올라갔어. 밀리는 샷이 나왔고요. 그래도 그린 주변에 안착했습니다. 박프로님 몇 번? 6번이야. 오케이. 6번 맞죠? 1번 홀에서는 캐디를 담당하고 있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6번인지 7번인지 여기, 여기, 9번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게 9번이 안 가면 어떻게 지죠? 아니,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요. 네. 박주영 프로의 세컨샷. 네, 6번 아이언으로 샷 하고 있고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굿샷! 굿샷! 굿샷!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히려 무리한 샷보다는 맞습니다. 이렇게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벙커 앞에 위치합니다. 아, 완전히 컴퓨터네, 컴퓨터야. 아, 전동기 있었구나. 최고다. 아니, 우린 괜찮지. 어, 우린 괜찮지. 이번에도 자로 잰 듯한 정밀한 샷이 나올까요? 박주영 프로의 어프로치. 굿샷. 오, 좋은데요. 들어갔어.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보는데 소리만 들어도 잘 맞는지 네. 직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어프로치 네. 샷을 보여준 박주영 프로입니다. 멋지네요. 네, 지금 한지훈 프로 라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발 쪽이 지금 낮. 고요. 네. 우측을 살짝 봐줘야 됩니다. 네, 세컨샷부터 조금 언덕 지형에서 네. 샷을 하고 있는 한지훈 프로인데요. 다소 어려운 지형에서 어프로치. 굿샷. 좋은데? 오, 나이스. 이글이에요? 아~ 떨어뜨림도 좋았고 구르기도 좋았어요. 기가 막히네요. 방향도 좋았고요. 거리 계산이 우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발 쪽이 낮잖아요. 우측을 좀 더 봐줬어야 되는데 아주 공략 좋았습니다. 첫 바운스 자체가 상당히 네. 좋은 곳에 떨어졌어요. 네. 첫 번째 홀부터 정말 멋있는 샷을 너무 많이 보여주네요. 네. 네, 한지훈 프로가 친 공 당연히 컨시드 받아야죠. 그렇죠. 아, 컨시드? 그래. 컨시드.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컨시드 받으면서 아, 고맙습니다. 팔팔이 팀이 먼저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아, 나이스 버디. 좋았어. 한 컵 정도? 팔팔이가 버디를 기록했기 때문에 나라라 병아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세상 신중하게 버디 연습을 하고 있는 안현명 선수입니다. 쉬겠습니다. 뭐 마크 해놓을게요. 네, 오르막 훅라이고요. 무승부를 위해서는 이 버디 펫 들어가야 합니다. 버디 펫. 완전히 쳤는데. 와, 저게 들어가네요. 와, 상대적으로 버디 컨시드 주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저걸 바로 넣네요. 네, 전혀 헤드업이 없죠. 템포 좋아요. 야. 자, 이렇게 되면서 88이 팀과 나라라 병아리 모두 1번 홀 고품격 버디로 승부를 마무리합니다. 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경기라고 했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수준 높은 원래 이렇지 않거든. 원래 내가 파가 되느니 막 뒷땅을 쳐가지고 아 괜찮아요 하고 막 뛰어가고 막 이러는데 베스트 볼은 어쩔 수 없이 스코어가 잘 나오니까 베스트 볼에서도 네, 327m 파4홀입니다. 티샷은 페어웨이 중앙이나 220m 지점에 있는 해저드 정까지 거리를 맞춰야 하고요. 김광민 선수는 221m, 정근우 선수는 237m 나왔습니다. 그린 앞에 해저드와 벙커를 피해 정확한 샷을 해줘야 되는 홀이고요. 핀은 2단 아래쪽 중핀입니다. 많이 불지? 이러면 110 봐도 돼. 네, 팔팔이 팀은 김강민 선수의 볼을 선택했고요. 나라라 병아리는 정근우 선수의 공이 베스트가 됐습니다. 네, 지금 높이 뜬 걸로 보이죠? 그렇죠. 네,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린 앞쪽에 떨어졌습니다. 네, 너무 높이 떴습니다. 박주영 프로의 세컨샷. 굿샷. 네, 방향 좋아 보이고요. 바람. 네, 저희가 투어 경기에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요. 백스핀이죠. 아마추어들의 로마 백스핀이 잘 먹었어요. 든든하다, 든든해, 진짜. 오케이, 제가 한번 칠게요. 약간 오른쪽. 오르막. 자, 어프로치 샷을 준비하고 있는 김강민 선수인데요. 어?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이죠? 누가 볼을 잡았나? 잠깐만,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 꺼진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빨리 나와.
상대 팀도 민망하니까 앞에 대놓고 못 웃고 그냥 뒤돌아서 웃는 저 매너는 참 좋습니다. 아, 본인도 정말 민망할 네. 거예요. 아, 솔직히 저도 야구하면서 병행할 골 쳤는데 저런 경우 있거든요. 아, 안 쳤어. 예. 아, 먼저 치신다 해가지고. 비거리 1m 11. 아, 먼저 치신다 해가지고. 1m 11이 더. 김강민 선수가 헤드업도 너무 심했고요. 예. 팔로우가 너무 짧았어요. 아, 저도 안 쳤다고 하려 했는데 카메라 빨간불 들어와 있더라고. 아, 이거 좀 아쉬웠는데. 아, 저 솔직히 거기가 저 핀이 지나가면 내리막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무조건 조금 짧게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런 뒷땅 안 치는데 거기다 쳐버렸어요. 자, 이제 부담감을 안고 김강민 선수의 어프로치 미스를 만회해야 하는 한지훈 프로입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뒷땅 치까 너무 세게 쳤네. 나이스! 오케이. 네, 박주영 프로의 버디펏. 네, 오르막 훅라인입니다. 좋다. 네. 아~ 지난번 경기에서 말했듯이 라인을 많이 보면 안 돼요. 나라라 병아리는 컨시드 받고 8호 먼저 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집회 늦게요. 아, 예. 그린 달캔에 너무 많이 보셔서. 네, 한지훈 프로 굉장히 자신 있게 먼저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담이 클 건데 좀 많았지. 파퍼 성공해야지 이번 홀 무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맞네. 아, 이번 홀에서 그 어프로치가 되게 굉장히 많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거예요. 일단은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쳐서 컸고 제가 퍼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쳤던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네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김강민 선수의 퍼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퍼퍼 들어가야 합니다. 자, 어프로치 못했던 걸 버팀으로 만회했어요. 네, 본인의 실수를 그래요. 본인의 손으로 직접 만회를 했습니다. 아, 나 진짜 잘 못 잘 뻔했네. 아, 진짜. 이번 홀도 양 팀 무승부 펼쳐지면서 그러네요. 현재까지 올스케입니다. 야,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내가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진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나라라 뼈아리! 뿅뿅!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이번 홀에서 맹활약한 김강민 선수부터 티샷을 하겠습니다. 들어와! 야, 말도 잘 듣네요, 볼이. 백스피드. 백스피드! 이야. 그 버팅 하나로 와. 샷도 자신감 얻었지, 말문도 텄죠. 아이. 일단 쌍피네요. 네. 처음 두 번 나온 거보다 오늘이 훨씬 잘 친 것 같아요. 3년째 나오니까 확실히. 근데 왜 더 긴장돼요? 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아, 왜 더 긴장되냐고. 아, 나 진짜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이어지는 정근우 선수의 티샷. 이게 낫다고? 들어와! 들어와! 섹시 드로. 지금 발 많이 네, 그린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 있어? 지우개로! 우리 코드네! 우리 코드야! 네, 123m 파3 홀입니다. 그린 주변 벙커들을 피해 정확하게 그린 공략을 해야 합니다. 네, 김강민 선수는 온그린 시켰고 정근우 선수는 우측 벙커 앞에 위치했고요. 핀은 중핀입니다. 저 디버트 안쪽 의외로 홍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박주영 프로가 세심하게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딱 귀에 속속 들리게 원포인트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 쳤어요. 그래도 핀 옆에 붙여야 하는 상황인데 끔 길었습니다. 그래도 아마추어 때는 저 정도면 거의 저희는 잘 붙였다고 합니다. 해도 닿지 말고
오케이. 같은 위치에서 안영명 선수의 샷은 어떨까요? 어, 잘 쳤다. 약하다. 어, 잘 쳤어. 이것도 잘 쳤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비슷한 위치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까 퍼터 그립 잡듯이 어프로치 했잖아요. 근데 아까 나무 밑에서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박주영 프로가 아카데미를 차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속성으로 나는 또 선수 입장에서는 어디서 또 저런 레슨을 받을 기회가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팔팔이 팀은 한편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 들어가면 이 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내리막성으로 보이고요. 버디 팟. 조금 강했어요. 네. 아, 나이스. 잘 쳤네요. 홀을 막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어, 스트로크 좋아요. 헤드업을 안 하니까 역시 정확성이 있네요. 네, 이 팀은 헤드업이 거의 없네요. 오케이, 주죠. 어, 잠깐만. 마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지금 정근우 선수가 굉장히 쉽게 컨시드를 줬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 보팅 거리가 상당히 좀 길게 남았는데 네. 잘 안 주는데 별을 했는데 이 팝업을 무조건 성공해야지 무승부입니다. 맞습니다. 어, 저 긴 거리인데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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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시드를 줬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배려가 나은 팝퍼팅. 와. 먼저 좋은 마음을 갖고 후한 네. 20을 썼기 때문에, 때문에 좋은 결과로 특히 또 포즈가 나옵니다. 세 홀 연속 무승부 팽팽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싱글 매치 4번 홀로 넘어갑니다. 이기고 웃으면서 식사합시다. 그렇다고 뭐 저도 울면서 식사를 안 할 거지만 울면 뭐 울진 않지만 기분 좋을까? 또 쬐까는 병아리한테 지금 쬐까는 병아리여도 깃발 자체가 노랑색인데 아 쬐까는 병아리 귀도 박네 쬐까네도 귀네 있구만 싱글 매치 플레이 김의 순번대로 양 팀 선수가 1대1 맞대결을 펼쳐 각 골의 승자가 속한 팀이 원업 4번 홀, 정영일 선수, 안영명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굿샷! 오빠 진짜 와우. 많이 좋았네. 어? 오빠 진짜 많이 좋았어. 아직 안 떨어졌어. 오, 야 올라갔어. 아유, 오, 야. 자, 와우. 오빠 우쭈, 야. 오빠 티박스 우쭈. 오, 유희관 선수가 갤러리로 참가를 하고 있네요. 깨알 출연. 네. 굉장히 몹시 진지해 보이는데 굿샷! 네, 역시 아~ 굿샷이죠. 템포 좋아요. 본인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지금. 살짝 좀 뭐 페이드 먹었어요. 아, 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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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m 파4홀입니다. 티샷은 중앙이나 중앙보다 약간 좌측 공략이 좋습니다. 정영희 선수는 241m, 안영명 선수는 249m 나와 있습니다. 네, 오르막성 포대그린이기 때문에 5m 정도 거리를 더 추가해서 봐주는 게 좋고요. 핀은 우측 백핀입니다. 하면 돼요? 정근우 선수의 말대로 이제 정영일, 안영명 선수의 어프로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선수 생활 때 가장 어려운 이 거리가 30m, 40m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지배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네. 과연 아마추어들의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조금 짧다는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나이스. 지금 핀을 보면 야, 앞바람이 약간 불고 있어요. 확실히 뜨긴 떠. 어, 잘 떠, 야, 잘 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죠. 어, 또 박정 프로의 레슨이 그렇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영일 선수 볼의 위치에서 보면 러프이기도 하고요. 앞쪽에 나무가 네. 약간 시야를 가리고 있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영명 선수의 아, 어프로치. 두꺼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역시 괜찮아, 저게 괜찮아. 아무래도 달랬다, 걸리겠죠. 그럼요. 시선에 네. 부담감도 생기고요. 아마추어들한테는 앞에 그 시야 장애물은 진짜. 상당히 부담으로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적으로
배지하고 핀하고 되게 공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공간 있으니까 좀 지나가게 쳐도 되니까 확실하게 오빠가 저 보이는 부분 넓게 이미지 그리고 20m 10m. 아, 저런 레슨 정말 저도 그러니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일단 얘기를 많이 하면 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잘 쳤어요. 다음 아바타 레슨의 결과는 와, 너무 좋았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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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라체. 레슨에 좀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퍼라체. 저렇게 레슨을 가르쳐주면 잘하면 정말 스승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그린 주변에서 정영일 선수. 어, 잘 쳤어요. 오, 나이스. 오, 굉장히 잘하는데요? 맞겠죠? 네, 정영일 선수의 이 모든 스윙은 헤드업이 없네요. 네, 아주 기초가 탄탄한 선수 같고요. 네, 88위는 컨시드로. 오, 8호 홀을 마무리하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립니다. 미치겠다, 이 비로 경기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후. 야, 이거 비가 꽤 오는데 변수인데? 어. 야, 이거 변수네. 사실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비가 오면 우천 딜레이로 인해서 경기 분위기 자체가 바뀌기도 하는데 88위는 이미 홀을 아웃한 상태고 나라라 병아리만이 팝팟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이 맛이 어제 어차피 네, 못 이렇게 되면 쉬었기 때문에 조금 리듬이 좀 깨졌을 수도 네. 있어요. 네. 상당히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안현명 선수 팝팟. 네, 내리막성이지만 라인도 많이 안 봤으면 좋겠고요. 넣어야지 4번 홀도 무승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너무 빨랐네요. 땡겼어, 살짝. 지금 헤드업이 됐어요. 네, 몸이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따라가죠. 아~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비가 변수라고밖에는 그렇죠.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번 홀에서는 승부가 갈렸습니다. 88위가 원업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놓쳐서 원다운이 됐지만 그때 박주영 프로님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렇게 비가 온 이후에는 뭐 잔디결 잔디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홀 주변으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정말 어디서 알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록 그 홀이 아쉽긴 하지만 공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8위가 현재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5번 홀로 이어갑니다. 326m 우 도그렉 파4홀입니다. 티샷은 좌측 벙커를 피해 중앙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지훈 선수는 231m, 박주영 선수는 239m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린 쪽이 약간 높아지는 오르막성 포대그린이고요. 오르막 거리 계산이 여기 또한 필요합니다. 핀은 백핀입니다. 그래도 이 양팀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 말수가 없어졌어요. 일단 프로들이 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센스가 있는 게 네. 역시 프로들은 또 조용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프로들의 네. 경기할 때만큼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그 자리에 쓰죠. 동그린에 성공합니다. 그 말 많던 정근우 선수도 딱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진검승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의는 지켜줘야겠죠. 고요함 속에서 나라라 병아리 박주영 프로도 세컨샷. 아 좋다. 굿샷. 네, 러프 지역에서 아주 컴팩트하게 잘 나이스. 나왔고요. 아 좋아. 네. 나이스. 지역인데 거리상으로는 한지훈 프로와 비슷해 보입니다. 네, 앞서 한지훈 선수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는 좀 짧게. 친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봐도 라인은 프로가 보는 라인은 틀립니다. 네, 퍼팅이 아닌 러닝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나이스, 나이스. 와. 마카카.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는 저게 틀린 점 같아요. 프로는 늘라고 치잖아요. 그렇죠. 네, 컨시드 받으면서 박주영 프로 나라라 병아리 8호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하체나 저 네. 틀이
전혀 이제 벗어나질 않죠. 시청자분들이 볼 때 그 머리나 이런 마무리까지 잘 봐서 네. 좀 이렇게 따라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요. 한편 한재훈 프로는 긴 거리의 버디펏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내리막성 슬라이스 버디펏. 네, 버디펏 성공하면 팔팔이가 2홀을 가져가게 됩니다. 버디펏. 약하네요. 아, 약해요. 비가 왔기 때문에 또 그린 스피드가 느려졌을 맞습니다. 거예요. 무승부를 가져가기 위한 파펫입니다. 파펫. 잘합니다. 성공합니다. 잘했네요. 네, 오버널 한지훈과 박주영 프로의 대결은 두 선수 모두 8호 마무리하면서 현재까지 팔팔이 팀이 원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탄들 출동한다. 6번호는 절친 맞대결이죠. 김강민 선수와 정근우 선수의 싱글 매치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이샤! 오, 야,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페어웨이. 어이, 네, 페어웨이를 지키죠. 아까랑 똑같아, 내려왔어. 아까랑 똑같아. 샷. 이어서 정근우 선수의 티샷. 어, 아이고, 끝났다. 오, 왼쪽으로 많이 벗어나는데. 멀리 그럼 안 되냐? 자, 이거는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 너무 잘 쳤고, 아, 너무 오래 쉬었네. 정근우 선수는 아, 진짜 두 시간 만에 쳤어요. 아, 예. 그 욕심이 역시 푸른 샷이었죠. 참 비가 맹수네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 비가 오면서 좀 쉬었던 게 좀 흐름이 좀 끊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6번홀에 제 티샷이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요? 아, 미안해 죽겠네. 괜찮아요. 여기 여기. 네, 소나기의 최대 피해자 정근우 선수의 공은 수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원볼타를 받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저걸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저볼 또 쳤네요. 마감이 봐야 돼요. 네, 원볼타를 얻고 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샷이거든요. 근데도 네. 러프가 너무 길었어요. 또 러프. 네. 다섯 번째 샷이거든요. 계속해서 미스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다섯 번 연속 러프에서만 쳤어요. 역시 두 시간 만에 치니까 샷도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겠네요. 나 두 시간 기다렸는데 많이 쳐야죠. 우리도 저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잠시 김강민 선수를 우리가 잊고 있었죠? 세 번째 샷입니다. 네, 클럽을 상당히 짧게 잡았고요. 오, 방향 좋아요. 네. 올라가. 조금 짧긴 했지만 아주 방향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역시 작게 잡으니까 컨택도 좋네요. 그럼요, 방향성도 좋아지고요. 정근우 선수 지우개도 없고 멀리건도 없고 여섯 번째 샷입니다. 네, 지금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짧지 않아야 될 텐데요. 아, 벵커 쪽으로 갔습니다, 공이. 산나무 산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잘 하지 않는데. 네, 그러면서 6번 홀은 팔팔이가 투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일단 박수. 제가 이긴 게 아니라 그쪽이 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오빠가 잘못했다랑 와! 아, 많이 났어. 많이 났어. 운도 안 좋은데. 아, 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터져, 터져요. 환상의 섬 괌. 천혜의 자연뿐 아니라 전통 문화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곳. 휴양지에 왔으니 보는 즐거움 역시 빼놓을 수 없죠. 괌의 원주민 차모로족의 음악과 춤을 감상할 수 있는 디너쇼에선 상남자의 박력과 우아한 여성미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무대로 관객을 초대하는 전통 공연단 박희영 프로가 손에 이끌려 나갑니다. 하지만 일일 댄서의 임무를 잊고 무대 위 박수 부대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보다 못해 언니 구출하러 나선 박주영 프로. 절친 김나라 프로와 함께 무대를 장악합니다. 몸이 따라주진 않지만 얼굴엔 한방 웃음.
어색한 동작도 망설임 없이 따라해보는데요. 박주영 프로의 순수함과 김나라 프로의 섹시미가 어우러진 골프인 괌의 콜라보 댄스. 마무리 동작까지 완벽하게 선보이며 관객과 아이 컨택. 최선을 다한 두 프로의 무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포섬 매치 플레이. 각 팀 두 명의 선수가 순번에 맞게 출전. 공 하나를 교대로 치는 방식. 각 골마다 더 적은 타수를 기록한 팀이 원업. 해저드가 있는 350m 파4홀입니다. 200m 선상에 해저드가 있어 컨트롤이 가능한 클럽으로 티샷 하는 게 좋습니다. 정영일 선수는 211m, 안영윤 선수 174m 나와 있습니다. 네, 세컨샷은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샷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핀은 좌측 백핀입니다. 활파리가 투어볼을 현재 앞서고 있기 때문에 2홀마저 활파리가 이긴다면 도미로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7번 홀 나라라 병아리. 네, 드롭을 해도 되는데 드롭을 하지 않았고요. 박주영 프로의 세컨샷이었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스탑. 안 돼. 아니야, 좋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붙일게, 붙일게. 이어서 팔팔이 한지훈 프로의 세컨샷. 네, 역시 러프 지역이고요. 6번 아이언. 아, 멍을 똑바로 왔어. 약간 우측을 벙커로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볼이 발보다 더 위쪽에 있어서 네. 드로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이트로 갔어요. 판티지가 아니까 프로 들도 약간 난감해하는 모션이죠. 오빠 지금 시각적으로요. 네, 레슨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네, 아까 실수한 그 거리야. 재봤어. 오빠 그 오른손 쪽 기억하죠. 오른손 바닥이 우측 어깨가 안 떨어지게만 하면 되니까. 오른쪽 어깨 신경 써서. 괜찮으니까 편하게 쳐요. 네, 우측 어깨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뒷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측 어깨를 좀 주의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셋. 와, 길다. 많이 컸어요. 끝. 네, 약간 컸지만 짧은 괜찮습니다. 것보다는 오히려 나이스. 좋은 것 같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입장에서는 지금 투다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영일 선수 지금 벙커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헤드가 너무 이렇게 열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볼 밑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서 저게 바로 앞에 떨어지는 샷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 또 비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괌 벙커가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집중하니까 자꾸 볼한테 가요. 나 혼자 의욕이 막 승부사다. 마치 우리 박프로님 자연스럽게. 저는 저렇게 한지훈 프로가 라인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제가 아는 한지훈 프로 너무 신중한데요. 네. 아, 네, 정말 조교 포스도 나고요. 네. 투어 뛸 때보다 본인이 나이스. 더 집중하고 열심히 쳤다 하더라고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진짜 네. 그림 같은 어프로치네요. 나이스, 나이스. 야, 에이. 자, 한지훈 프로의 어프로치로 이제 보기 찬스를 남겨뒀고요. 박주영 프로도 파퍼십니다. 네, 프린지에서 파퍼 들어가면 2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기회를 노렸어요.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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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조용해졌어. 아, 죄송합니다. 또 왔어. 아까 같은. 네. 이제 모두 보기 퍼트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선수들이 라이를 너무 안 타니까 또 안 보게 돼요. 안 보면 또 라이가 타요. 굉장히 까다롭네요. 1.5m 거리 정영일 선수의 보기 퍼입니다. 보기 퍼. 아, 당겼어요. 네, 옆에서 이호준 선수가 한마디 해주셨죠. 네. 방송을 하는구나.
안현병 선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퍼 성공해야지 홀 가져갈 수 있는데 아, 리멤버예요. 똑같아요. 네. 네. 앞서 비로 인해서 네. 컨디션이 망가졌었던 그 퍼팅과 흡사 비슷했습니다. 또 헤드가 약간 닫히면서 급하게 또 걸어왔어요. 네. 홀을 돌아서 튕겨 나온 볼입니다. 골프는 리듬이 급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이후에 네. 이 나라라 병아팀 조금 바쁜 것 같아요. 네, 밸런스가 네. 조금 이렇게 무너지면서 네, 리듬이 좀 빨라졌죠. 한프로님 예능을 알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냉정할 것인가 어떻게? 한지훈 프로는 예능을 택할까요? 다큐를 택할까요? 네, 네. 더블보기. 더블보기. 더블보기를 홀아웃 하면서 양팀 무승부가 됐습니다. 예능을 모르네. 아니, 재미가 없어. 진지해, 세상. 우리 진 거 아니야? 어, 비겼어. 네? 저희 비겼다고. 진짜 땄다. 오빠, 괜찮아요. 내 잘못이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니까 화이팅. 아, 진짜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아, 내가 미리 그 한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이걸 넣어야지. 과감하게 되는구나 했어요. 한터도 깜빡했네. 어, 나 어. 그래서 혼자 인사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네. 고맙다. 그래도 제가 리더인데 골프를 치는 사람인데 정영일 선수가 뽕크샷 한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엣지에서 퍼터 할 때 이걸 넣어야지만 우리가 이기는구나 아니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퍼터를 너무 세게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 판단 미스였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린 좌우측 그린 뒤까지 벙커로 둘러싸인 146m 파3홀입니다. 스타츠 컨트리 클럽은 파3홀들이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람 계산을 신중해야 되는 홀입니다. 그린과 티에서의 바람이 다르게 불기도 합니다. 핀은 중앙 앞핀입니다. 이번에 작전 있죠? 작전이 어떤 작전? 이번에는 중앙 프로 혼자 치는 거야. 기대하세요. 노력해볼게요. 8번홀 현재 나라라 병아리가 2 다운이기 때문에 이번 홀을 꼭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프로 찬스를 아마도 써야 되겠죠. 투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팔팔이 팀의 여유 있는 한지훈 프로 티샷입니다. 네, 지금 디봇 보셨죠? 샷. 봤습니다. 저게 앞당. 볼보다는 앞에서. 그렇죠. 프로들만이 할 수 있는 디봇입니다. 나이스. 네, 박주영 선수는 7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샷. 샷. 와. 아, 네, 두 선수 다 거리가 너무 난 선수예요. 좋아요. 나이스. 아, 옹그린 성공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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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기면 안 되죠. 아. 그렇지. 넣어야 돼. 그럼 쓰자. 써야지. 어. 야, 야, 못 넣어 어쩔 수 없어. 그래, 맞아. 다음 홀이 다음 홀을 어떻게 그리더라도 지금 다음 홀이 아니야. 오케이. 여기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아, 프로 찬스도 좀 귀엽게 쓰시네요. 프로 찬스. 순서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샷을 프로에게 맡길 수 있는 기회. 7, 8, 9번 홀에서 지고 있는 팀에 한해 사용 가능.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이 관건. 정근우 선수의 세컨샷이었지만 프로 찬스를 쓰면서 박주영 프로가 세컨샷을 하겠습니다. 네, 그린에서 버디펏 준비하고 있고요. 어디 팟? 셋, 셋. 아, 네, 또 지나갈까봐 멈추라고 얘기하죠. 네, 오케이 아니야? 네, 마크 일단 마크. 일단 컨시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두 개월을 이기고 있는데도 주지 않는 거는 전 상도덕이 어긋난 거예요. 네, 김경민 선수의 슬라이스 라인 버디펏입니다. 자, 이 퍼팅이 성공하게 되면 가볍게 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오, 아우 좀 짧았어요. 오케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상황을 보고 그렇죠. 컨시드를 주네요. 아 기분 이상하네 저렇게 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받아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죠. 네, 한치훈 프로의 파펫. 네, 넣으면 승리합니다. 네, 네.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팔팔이 팀이 투업으로 최종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팀도 잘 싸워줬고요. 아름다운 팀 케미를 보여줬네요. 기대 갖고 와. 비록 졌지만 박주영 프로는 오늘 레슨 잘해줬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8! 8! 2! 예! 승리했습니다. 너무 빨라요? 2! 네, 이번에 맞붙게 된 팔팔이 팀과 나라라 병아리 팀. 결국 최종 승자는 팔팔이 팀이 됐습니다. 사실 경기 전 오프닝에서 박정 해설위원이 이 두 팀의 팀명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굉장한 디스를 하셨는데 결국 병아리는 날지 못했네요. 근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팔팔이 네. 팀이 또 그 나이에 따라서 그 팀명을 지었는데 네. 두 팀 모두 뭐 나름 재미있는 팀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을 새롭게 교체를 해서 새롭게 이제 그 선을 보였는데 네. 뭐 안영명 선수라든지 정영일 선수가 굉장히 좋은 그 실력들을 보여주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뉴페이스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초반 1번, 2번, 3번 홀까지는 정말 보는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 승부의 추가 기울게 된 건 다름 아닌 날씨였죠. 괌이 어떤 곳입니까? 괌은 절대 그냥 승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팔이 팀은 홀 아웃을 끝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나라라 병아리 팀이 이제 그 샷을 할 때 비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네. 30분 정도 딜레이가 된 게 아마 승부에 큰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괌은 그 변화무쌍한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날씨가 변수로 이 원업 상황을 이끌었다면 이 우리 팔팔이 팀을 이끈 건 바로 상대군 코치를 겸임한 한지훈 프로였습니다. 역시 코치를 겸임해서 그런지 선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아시더라고요. 네, 한지훈 프로의 플레이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지훈 프로가 투어를 이제 그만두고 레슨을 하면서 이제 뭐 다시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플레이하는 거 봤는데 아직 투어를 뛰고 있는 선수와 같이 플레이를 해도 좋을 정도로 좋은 샷을 보여줬고요. 박주영 프로는 한지훈 프로한테 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라카에 들어와서도 아 오늘 져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꼭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팔팔이 팀이 승리했던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최우리 프로 그리고 박주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시야도 높고 센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승부는 거의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평상시대로만 치면 충분히 또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붙어볼까? 아 붙어볼까? 전쟁은 시작됐다. 골프를 지배하려는 신들. 야, 이건 아무리 못 쳐도 쟤네보단 잘 치겠다. 저기는 신, 우리는 신들린 샷. 신들을 흔드는 환상의 입담 케미. 마음 준비 똑바로 하시고 아침밥 반다이 먹고 한번 봅시다. 필드 위에서 펼쳐진 세계의 대결. 신나라 대 아들과 딸. 하! 붙여볼까? 팔팔이 팀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겨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연습라운드 때 공략하고 준비했던 거를 많이 보여줘서 더 만족스러운 경기였어요. 나라라 병아리 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처음으로 이런 대회를 해봐서 조금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재미있게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고 1회전 탈락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박주영 프로를 정말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같은 조에 속해있으면서 재미있었고 진지하게 오늘 골프를 친 것 같아서 정말 후회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예능이 돼야 되는데 야구 경기할 때만큼 이상이나 굉장히 긴장감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멋진 선수들과 골프 선수와 같이 하는 게 이런 대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게임도 있고 하니까요. 더 오빠들이랑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날아라! 병아리! 처음에는 일단 카리스마에 좀 눌려서 그랬었는데 팀을 이끌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재밌게 즐기다가 네, 끝난 것 같아요. 아주 칭찬할 점은 제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믿고 잘 가주셔서 또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아바타처럼 잘 끌고 가보겠습니다. 8! 8! 2!